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침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또 사상 최초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는 총재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금통위가 지금 열리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놓여 있는데 또 마침 또 실적 시즌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이조 총재가 퇴임한 이후에 이제 총재 대행 체제 한국은행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미증시에서 또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대세가 그대로 좀 전달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그 한국은행의 그 행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4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는데 이조열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퇴임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 이창용 총재 후보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네. 인준이 안 됐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 이제 대행 총재 대행 하시는 분이 앉은 상태에서 이 그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 거죠. 현재 4%대의 소비자 물가 사실 40%를 넘어섰습니다. 이 급등세를 가지고 온 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식량과 그다음에 유가에서 비롯되는 각종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QE 그동안에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풀렸던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또다시 풀렸던 이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미국의 연준의 강한 그 매파적 성향이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가 계실 때는 일단 선제적으로 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을 했었습니다. 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조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도 과연 그러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를 대응할 것이냐 여부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이 한국은행 총재 대행이 있는 상태에서 그 금통위가 과연 0.2%, 2.5% 혹은 그 이상 올릴지 아니면은 이번에 동결을 하고 5월에 있는 FOMC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다시금 거기에 따라 올라갈지 여부를 이제 볼지 이 두 가지 시선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침 또 오늘 뭐 뉴스 보면 이창용 하는 총재 후보 관련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이제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좀 정리가 네. 됐는데 그의 시각을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분께서 이제 IMF 총재 하시면서 굉장히 네. 거시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이창용 총재 후보의 그 일단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총재 후보님은 분명히 뭔가 어느 정도 이 선을 넘어서면 무조건 나오고 그때는 금리 인상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하루 이틀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잡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신용 불량이라든지 네. 좀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다 챙겨가면서 사실 정책에 좀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실 그걸 다 챙길 수는 없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용 불량자들을 양산했던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국도 이 그 그린스펀 의장이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네, 때 네.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결국은 이게 한 번에 버블이 터져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린데 물론 신중하게는 가겠지만 지금 이 엄청난 유동성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가늠을 해야 될 것인가는 네. 정말로 이번에 오시는 총재 후보님의 그 안목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사실 연준의 지금 매파적인 발언도 사실 우리 예고는 했지만 네.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 증시에 좀 파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시각이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네. 경기 둔화의 어떤 움직임 보이는데 금리는 인상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 물가 상승되는 이런 것들에게 어떤 복합적인 상황들은 우리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소장님은. 네, 지금 그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일단 QT 시기에서 그 전체적인 그 재무제표의 긴축과 네. 동시에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강한 그 유동성을 조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특히나 월 950억 달러 정도의 그 채권 쉽게 얘기해서 채권하고 그다음에 모기지 백스킬 MBS를 네. 같이 지금 이제 매도를 해 가지고서는 그만큼 통화량을 흡수를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져오게 되면은요. 서브프라임으로 그 돈을 가지고서는 이
집을 샀던 그런 부동산 네. 하는 사람들, 쉽게 해서 저신용 계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신용으로 해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했던 회사들이 대규모로 도산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역시 어느 정도는 그런 피해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거는 이전부터 대비를 했던 거예요. 해야 했던 거였는데 특히나 이 코로나가 이거를 더 키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팬데믹 영향 가장 컸습니다. 네. 그건 지금 앞서 말씀한 게 조금 더 이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이제 경기 둔화의 시그널을 장당 금리 차이가 그 스프레드 차로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역전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랬을 때 과거의 경기 둔화의 어떤 그 히스토리와 지금의 경기 둔화 히스토리는 좀 다르다라고 보는 의견들 때문에 네. 좀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이전에는 장단기 금리를 그 금리 스프레드 차이, 중학교 하면 2년물하고 10년물 차이를 보통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게 일어났을 때는 보통 6개월을 정도, 1년 이내에 이게 이런 그 여기에 대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통화가 그렇게까지 많이 풀려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도 이전과 이후에 대해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글로벌 경제라든가 이 통화 정책이 완전히 움직이는 게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베일아웃과 그 다음에 그 유동성을 풀어주는 QE 그 QE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 유동성들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정말로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네. 이것을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터져서 또 이전보다 더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은 그만큼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모쪼록 연착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네. 우리 사정 얘기로 돌아오죠. 네. 국내 인플레이션 지금 10년 이내 또 역대급 발생 중입니다. 뭐 우리도 네. 마찬가지겠죠, 상황이. 이에 대한 원인 또 대응도 다시 한번 좀 짚고 가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우리나라는 이 미국이랑 달라가지고 제조, 즉 가공무역을 하는 제조업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원자재 가격 자체가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받아가지고 크게 올라간 게 가장 그러니까요.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결국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를 굉장히 그 높여주고 이런 데서 이거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즉 이거는 밖에서 오는 어떠한 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네. 그것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준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인상을 그만큼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에 따라서 경기 부담이나 이자 상환율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라든가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금리 갑자기 올리고 하면 이제 가계 부채 지금 많았던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돈을 네. 갖다 썼는데 이제 갚으라야 되는 그런 어떤 조임의 지금 상황이 오게 되는 부분인데 그럼 지금 부채 부분이 지금 뉴스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것들로 자꾸 나오고 있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그렇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양호한 수준입니다. 괜히 막 뉴스에서 좀 이슈 몰이를 하는 거군요. 어느 정도는 네. 이슈 몰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다른 그 2008년도 이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건전한 네. 그 재정을 운영을 해왔고 물론 그동안에 해가지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재정 건전성이 조금 그 약간은 그 진동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네. 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절해가지고서는 올라가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증시 안에서 종목 얘기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오늘 한시 톡톡 지켜보시는 분들 개편 첫 방송인데 뭐 좀 좋은 확실한 좀 이제 콕 집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국내 증시에서 이런 좀 고부 인플레이션 시대에 네. 물론 우리가 아는 그 금융주 얘기할 건 알지만 네. 그 외에 좀 다양한 종목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물론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를 수혜보는 거는 금융증권 보험 일단 3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얘기가 네, 일단 네. 있고 그 고금리에 들어가면서 은행주들은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전에는 그 박스권 아니면 이제 그 하나의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못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거기를 전고점을 향해서 이제 가가지고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신한지주라든가 뭐 네. 하나금융, 뭐 KB금융 이런 데는 이미 전고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그다음 우리금융이나 기업은행 이미 돌파 준비를 했는데 일부는 지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그
앞으로 그 금리가 더 강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주택담보대출 네. 여기에 대한 특히 변동금리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5대 보험사를 보시게 되면 현재 전부 다 바닥을 다 잡고 지지를 다 받은 상태에서 반등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메리츠 계열 같은 쪽은 특히 메리츠 화재나 이런 쪽은 이제 앞으로도 그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반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